경기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펼쳐진 첫 번째 경기에서 박영민 선수가 박정민 선수를 누르고 결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이웅래 선수와 MSL 진출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정말 박정희 승부가 나왔고 두 번째 경기도 예상하기 힘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영대 선수와 진영수 선수가 오늘 직격을 합니다. 이 두 선수, 주영대 선수는 8차 서바이벌 리그의 본선에 참가해서 1승 1패로 2라운드 진출, 박정기 선수에게 2대1로 패하고 탈락을 했고요. 9차 시리즈는 예선에서 서기수를 만나서 2대0으로 승리, 그리고 서련호까지 꺾고 올라왔습니다. MSL 진출전에서 기회를 잡았지만 고인규 선수 태안을 맞아서 2대0으로 패배하고 지금 여기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석 밑이라서 그런지 체력이 아주 체력안배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경기를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번 두 번째 경기를 첫 번째 경기 못지않은 접전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기가 또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주영대 선수, 뭐 진영 선수도 기다린 만큼 그만큼 또 체력을 또 보충했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첫 경기에 못지않은 그래가지고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영대 선수 어느 정도 게임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서바이벌 리그에 계속해서 지금 진출을 했고 주영대 선수도 MSL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기회라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진영수라는 선수, 이 진영수 선수는 MBC 게임 내에서 저그전 제일 잘한 선수예요. 네, 했다는 이거요. 예, 뭐 네. 그랬었던 적이 또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방송 경기에서 그 진영 선수가 저그전을 강력하긴 하지만 네. 예전만큼의 어떤 그 예전 팀리그를 나갈 때 그런 승률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네. 좀 들쭉날쭉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오늘 경기할 때의 페이스가 상승세인가 또 하향세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영수 선수는 본선전에서 주현중 테란대 테란전에서 1승을 챙겼고 그리고 윤용태 선수를 맞아서 패배를 하고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진출전에서는 저그 김동현 선수를 꺾었어요. 롱기누스에서요. 진영수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주영대 선수가 없게 되면은 결승으로 가서 박명수 선수와 MSL 진출을 놓고 대결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친 두 명의 선수 주영대 선수, 진영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L로 가는 기초차의 미스모비 서바이벌 리그. 이 두 명 선수들은 MSL 진출전 기회를 차지했다가 놓치고 내려온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바이벌 리그 바로 2라운드로 온 선수입니다. 주영대 선수는 진출 문턱에서 지금 치러졌어요. 예. 그 주영대 선수가 확실히 테란전에게 테란전에서 약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란전 방송 경기 전체거든요. 테란전 지금 0승 3패에 지금 그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 패배를 거의 이제 테란전에서 많이 기록을 하면서 테란전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선수입니다. 방송 경기 MBC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 선수가 처음 여태까지 온 거 신인한결 제가 캐스터 공식 기록에서 테란을 참여해서 이긴 전적이 없습니다. 등에 맞서는 진영수 선수 예전에 그거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MBC에서 승률 1위라고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 MBC에는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네, 반드시 승리를 해야겠습니다. 저그전은 75%의 승리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MBC 한 번도 못 올라간 선수가 바로 진영수 선수예요. 네, 정말 아이러니한 경우예요. 자, 두 번에게 천분의 저그전입니다. 전장에서 가져보도록 하죠. 백두대 네, 차라리 경기 상대로 3연승 중이긴 하나 상대 전적이나 타란 선수들에게 아카디아스보다 비호감으로 작용하는 그런 얘기예요. 주영대 선수가 고인규 선수에게 1패로 기록 중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A매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패배를 그을까봐 좋은 경기 터져질 거라 생각하고 워낙 멋지고 선수도 경기 상대로 좋은 승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장 팀 백두대간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펼친 진영수 선수 하면은 서바이벌 리그 마지막 문턱까지는 갔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거기서 네, 탈락했었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지난 시즌에서는 임면 선수와 MNC의 신주 티켓을 놓고 대결을 펼쳤었는데 아 2대1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던 진영수 선수 이번 기회는 제대로 살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3시즌 연속 조 2위라는 네.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즌 연속 서바이벌 리그 시즌에 머물렀던 아주 아픈 기억을 가진 진영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티켓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명수 선수와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매첩까지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영대 선수, 주영대 선수도 지금 삼성전자 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적은데 프로리그, 팀 단위 리그에서 많이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이 개인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영대도 원하던 프로리그 나가서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감독이나 뭐 팬 여러분들한테도 그만큼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네. 예, 프로리그도 자주 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자신감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요. 이 서바이벌 네. 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상위 리그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나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 들면 이제 높은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에는 뭐 저기 변은종 선수랑 네. 강한 적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자기 몫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개인 리그에서요. 네. 예, 그렇죠. 주영대 선수. 그런 욕심 있는 선수가 바로 주영대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주영대 선수가 먼저 준비를 마쳤고요. 진영수 선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진영수 선수는 2005년쯤에 그 모비스 팀 리그에서 정말 차례 베테랑으로 주목받으면서 경기만 했다 하면은 뭐 몇 명의 선수 때려서 지금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 뭐 팀 리그에서는 그 서울팀에 에이스로 활동을 하면서 올 시즌도 달성을 네.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팀의 이제 팀리그 열풍, 돌풍을 또 이끌었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4세대 에이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고 이런 선수입니다만은 성적이 한참 좋을 때는 아주 뭐 승승장구하다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고 예선까지 떨어져서 한참 못 올라오고 이런 네. 성적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MSL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어떤 자신의 플레이상의 또 성적상의 기복만 좀 그 기복의 폭을 좁히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진영 선수는 분명히 MSL에서 활동할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스폰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뭐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X 서울에서 원투펀치하는 한승엽 선수와 진영 선수를 포함을 했는데 두 명의 선수가 요즘 주춤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진영 선수 최근 경기에서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9월 15일 스카이 프로리그에서 박영민 선수 프로토스를 따라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네이처 파티의 신인승 선수를 맞아서 테란 대 테란전에서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이 테란 대 테란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경기에서 승리를 했어요. 주현준 선수까지 꺾었고요. 이제는 저그전, 자신 가장 자신 있는 저그전에서 이겨주기만 하면은 승승장구하고 높은 곳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정현 선수 경기 좀 마쳤습니다. 오늘 1세트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진영수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테란 진영수 한씨 그리고 이에 맞서는 주영대 선수, 주영대 선수는 7시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MSL 진출전에서 패배하고 내려온 이후에 패친 경기입니다. 네, MSL 진출전에서 패배했었던 네비또 이 신백두대간이지 않습니까? 고인규 선수에게 공격 잘해놓고 뒀습니다. 공격을 잘했는데 완급 수도를 하지 못하고 결국 공격만 수도를 하다가 결국 그때 고인규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죠. 사실 이곳에서 보면은 시드라운드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럭커가 거의 없었거든요. 주사로 나왔을 상태에서는 시드라를 적게 뽑아가지고 적은 힘을 뽑는다 하더라도 럭커를 보유해가지고 공격을 가는 편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플레이에 대한 조언을 예, 삼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아, 준배 선수가 이번 본선에서는 프로토스와 저그를 맞아서 아, 스네일보드 올라왔습니다. 탈환하게 졌어요. 탈환전에서는 진출전에서 보인되게요. 결국 프로리그 개인전에서도 변은정 선수와 박성준 선수에게 티켓을 내주고 자신이 아, 개인전, 아, 개인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탈환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전에서 승리가 없다라는 것은 아, 선수를 프로리그에서 신용을 하고 신임을 하고 개인전 카드로 내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그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란전을 빨리 극복을 해서 공식전 전적을 그래도 50% 이상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아, 프로리그에서도 팀의 아, 명예를 걸고 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컨텐츠 되고 있다면 어떤 데이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빨리빨리 자신의 것으로 갈아치우도록 해야 됩니다. 지용자도 눌리면 안 돼요. 공통적으로라도 테란전 상태인데 여기서 1승 찍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승리 몰아쳐봐야죠. 그래야지 삼성전자칸에 더그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드러나고 안 맞은 가지가 아닌데, 이번 보행에서 정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승부에서 주영달 선수의 12드라운드 전마당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번 경기도 12드라운드 안 받아가지고, 이후에 3회 처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그닝은 참 기술적으로 많이 쓰는 선수인데, 상대가 좀 뭔가, 아, 확장하는 의도가, 이제 소수 경력으로 확장하는 의도가 처음 보이거든요. 정우님을 하려고 해서 몰아쳐서 경기를 끝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이런 선수예요. 굉장히 플레이 타입이 흔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게스트가 CP를 하고 있죠. 영가 강제하는 거죠. 플레이를 강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게스트를 늦게 먹기 때문에 네, 아카데미는 결국 못 올라가거든요. 어신을 알아라는 거죠. 그렇죠. 선수가 조금씩 말씀해 줍니다. 후배로 수고하고 나서 치수하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지용자리에요. 멀티할 거 알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아, 그렇네요. 추가된 머리니 잡았습니다. 자, 두기 뽑고, 추가된 두기 더 찍어주고 있는 진영수. 진영수도 지금 정찰에 왔죠? 네. 체제를 파악했습니다. 네, 세 번째 처리 들어갔죠, 지금? 네. 늦게 가르셨어요. 자, 해처리, 세 번째 처리를 현재 본전쪽 왼쪽에다가 펼쳤습니다. 쓰리 해처리. 낮은 안전이 많이 일어나는 메디슨 도스대관입니다. 네. 나왔죠? 네, 레디. 네, 전략적인 면도 그렇고 해탈의 팀 위치까지 예전에 고인기 선수가 했던 네, 바로 네. 그 위치입니다. 예. 네. 그냥 늦게라도 지금은 리파이너리를 짓고 아카데미를 올렸거든요. 머리 내기까지 지금 바깥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면서는 이 플레이를 굉장히 세운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 아까 뭐 게스트 견제까지 들어가고 장지단은 아닙니다만 게스트 견제까지 들어가고 이런 양상이라면 멀티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데 일단은 머리 내기로 아래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마치 멀티를 할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다가 갑자기 메딕 붙여서 앞마당으로 밀어붙이는 상대방의 방심에 허를 찌르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 보여질 것 같네요. 네. 자, 진영 선수. 멀티를 시도 안 하고, 늦게라도 리파이너리 그 이후에 아카데미, 공격하는 병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아카데미가 완성되면 보통 큰 컨텐츠에서는 먼저 다는데, 예, 컨트 필요 없이 그 가스 모두 모아서 좀 팀백 개발하고 있는 모습은, 예, 한번 빠르게 나는 이제, 준비해온 전략대로, 그렇죠. 예, 견제를 해주겠다. 예,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메디, 아, 가져요. 탐구 콜론이 네, 들어맞는 거, 네, 들어맞는 것까지는 확인되면 안 돼요. 예. 탐구 콜론이 늘어나죠. 메딕을 좀 늦게 발견을 한다거나 센터 쪽을 지날 때 지금 진영 선수의 머리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센터 쪽에 또 한 분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저거님이 보이던 그 위치에도 머리를 대치하면서 정찰을 허용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정찰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탐구 콜론이 예, 지어지고 있죠. 진짜 내려오나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예, 크립 콜론이 빨리 네, 성코드로 견제시키고 저거닝으로 맞춰야죠. 그래도 지금 확인된 거 확인된 거고 성과를 최대한 많이 듣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 네. 지금 의도 네, 목표겠습니다. 네. 압박하면서 메디 메디 숫자가 지금 코드숫자랑 맞춰주시고 메디 숫자가 들어왔다 지금 봤는데요. 예, 1등 2등이죠 결국은 메디 허점을 좀 잠시만 틈을 노리기 위한 그런 그 진영 선수의 발언이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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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렸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거든요. 심리적으로 심리상에서 전달하는 것보다 지정 보내야 돼. 아, 네. 네, 먼저 첫 번째 경기 지정 선수. 야,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아카데미 직후 경정 보라서 한 번에 걸어서 세계 선수 들어받았어요. 지금 승리 생각보다 6번 1도 박철하의 경기 마무리한 지정 선수. 최정수 선수 이번 경기 승리로 MBC의 매일매치 성적 승 3패 대저기전의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네. 물증과 심증이 있다면 그 중에서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더 신용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상대방이 매직을 붙이면서 센터 쪽을 지나고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왔을 때 저글링으로 그 사이에 병력이 어느 정도 오는지 매딩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안정적인 방어 태세를 취해야 되는 건데 대충 나오면서 안 오겠지 네. 오다가 말겠지라는 어떤 바람 섞인 그 판단을 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성큰 태기 그다음에 매직 태기가 붙고 파이어 배트와 그다음에 그 바이오넥 병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자마자 그냥 바로 뚫고 들어와서 상대방의 방심한 틈을 찌르는 지영 선수의 판단이 지금은 첫 번째 경기를 아주 깔끔하게 끝내는 네. 양상으로 만들었네요. 네, 전략상의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매직이 먼저 두 마리가 먼저 앞으로 달리고 그리고 파이어벳 이렇게 성큰의 세 방에 맞는 그런 유닛들이 먼저 달려주고 뭐, 그 다음에 마린이 뒤에서 덮친 예, 이런 아주 정석 같은 이런 마린이 넣으셨습니다. 네, 화끈하게 끝냈습니다. 먼저 1대 0으로 진영수 선수가 앞서갑니다. 3대 옆에 들은 초벌점인 롱기노스에서 진영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비주에서 진영수 올라가게 됩니다. 주영래 선수는 분발해야 되죠. 저희는 잠시 2세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